지난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문을 열고 주민 맞이에 나섰습니다. 북카페형 도서관과 공동 유방암을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공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주민 앞에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배봉산 숲속 도서관은 지상 2층, 총 면적 52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1층에는 공동 육아방과 관리 사무소, 개방형 화장실이, 2층에는 북카페형 도서관과 열람실이 조성됐습니다. 내부에는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여 권의 책도 구비됐습니다. 도서관 내에는 작은 카페도 마련돼 있어 커피나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집 가까이 산책 코스에 마련된 숲속 도서관이 주민들도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데 유모차 끌고 애들 책 빌리러 오시는 분들도 지리가 조금 불편하시지 않게 돼 있어서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게 장안동이랑 조금 비교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는 앞으로 배봉산 숲속 도서관을 공동 육아를 통한 부모들의 소통 공간이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가꿔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엄마, 그 다음에 아빠, 또 장년, 어르신의 얘기까지 전 주민들로부터 이용하고 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는 모두 24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공동 육아방은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도서관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동대문구의 허파인 배봉산에 세워진 숲속 도서관.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유도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